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쁘다. 예뻐요. 아, 뒤에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. 또 이렇게 앞으로 여신이다. 여신이요? 감사합니다. 첫 곡은 한여름밤의 꿈이었고요. 재하가 작곡한 곡이에요. 아시죠? 네. 과거의 노래였고요. 제가 이 노래를 사실 공연할 때마다 첫 곡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어려워서. 자작 공부하고. 뭐라고요? 알리려고. 알리려고요? 언니가. 잘난 척 하려고요? 누가 잘난 척 하려고. 그게 아니라 약간 재하라는 사람을 딱 첫 노래에서 좀 알려주기에 되게 굉장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섹시하고. 오! 파워풀하고. 오! 이런 귀엽고 이런 모습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곡으로 한여름밤의 꿈으로 꾸며봤고요. 귀엽다. 아이고, 이렇게 더워가지고요. 여러분들도 되게 힘드시죠? 네. 아니에요? 뭐라고요? 어째서 안 힘들어? 언니 보니까. 아 진짜? 오늘 누구 보러 왔는데? 내가. 거짓말하지 마. 내 팬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야?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. 사실 뒤에 분들도 너무 살랑살랑하니 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인데 노래가 사실 조금 졸려요. 이렇게 가서 약간 이런 노래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왜냐면 이 가사말이 내가 가장 사랑했을 그 찬란할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. 그러신 적 다 있으시죠? 뒤에 분들은 굉장히 소리 많이 지르셨네. 앞에는 없나 봐요. 그런 찬란한 순간들이 없었어요? 네, 있다고 합시다. 네, 저는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네, 그런 가사말을 네, 김이나 언니가 잘 제 대신 써주셔가지고 네, 유어클락이라는 노래 들려드릴텐데요. 네, 굉장히 묻고 있는 노래니까 들어주시고요. 잠깐만 목이 말라 놀지 마시고 할게요. 뭐라고요? 물 먹어도 예뻐요. 아니 진짜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작년과? 활동을 많이 한 보람이 있나? 네.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. 은희야에 뭘까요? 사인. 그대가 담든 사인. 그 점사. 그 점사. 사인. 맞춘 사람 제가 상품 줄게요. 그대가 담든 사인. 사인. 그대. 땡땡땡. 그 점사. 그 점사. 사인. 그 점사. 사인. 사인이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? 그 점사. 그분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가수분의 노래를 커버하는데요. 네, 이미 다 틀리셨고요. 정말 가사만이 너무 좋아서 저 또한도 힘들 때 조금 힘이 되는 그런 노래예요. 그래서 페스티벌 왔으니까 재하의 목소리로 네, 힘을 내시길 좀 바라겠는 마음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 풀킴의 길
길을 제안해 봤어요. 아시는 분 계세요? 네, 저희 팬분들 아시고요. 사실 예. 앨범이 나름 괜찮게 됐었는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훈남 가수예요. 저희 회사에. 네. 조영우? 그렇습니다. 계속 앞으로 많이들 와주시네요. 네, 이번 노래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줄 알아요? 노래가 너무 힘들어서요. 긴장이 되어서 긴장을 풀고 있어요, 이 노래를. 얼굴 천재! 가차없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는데 저희 팬분들이 항상 좀 다음 앨범 때 쉬운 노래 좀 내라고 따라 부를 수가 없다고. 그래서 한여름밤에 꾸면서 제가 한번 처음인 것처럼 여기서 마이크를 한번 넘겼었거든요. 근데 다들 음이탈이 나셔가지고 네, 제가 몹쓸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한 번? 네. 한 번? 네, 숨 좀 부르고요. 물 좀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. 놀지 마. 갈게요.